나라가 나오면 물을 줬단 말이야. 근데 물을 주는데 어떤 물을 줬어? 썩은 물을 준 거야. 그 썩은 뿌리가 어때요? 내려앉는 해년이에요. 비행기가 떨어졌어. 뭐 비행기에서 불이 났어. 이런 말들도 날 곡. 배가 가라앉았어. 기름이 새서 난리가 났어. 이문우리가 찬 기운, 북쪽의 기운이라고 해요. 그러면 어디야? 북한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좀 더 시끄럽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선생님 사실 네. 이제 현재는 이제 양력 11월이지만 네. 아마 이 촬영이 나갈 때 이제 양력 12월일 텐데 네. 또 어떻게 2022년 돌아보면 네. 좀 사건사고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네. 이제 여름엔 물난리도 많이 나고 그쵸. 또 가을에서 사건사고들도 좀 있었고 네. 좀 여러 가지 사건사고들이 있었는데 이 2022년에 좀 사건 사고들이 많았던 이유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022년도가 네. 사건 사고가 많았다 왜 많았을까? 약간 구분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구분이 나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 다 조금 다들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실 것 같아요 이 부분. 아,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가시 같은 해운년에 불 같은 시국이라는 말을 해요. 저희들 말이 근데. 제가 이제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나무를 키울 때 물을 주죠. 네. 물을 주는데 우리 나라가 나오면 물을 줬단 말이야. 근데 물을 주는데 어떤 물을 줬어? 썩은 물을 준 거야. 이번 연도가 2020년도 이민 연도가 나무에다가 썩은 물을 주니까 뿌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루하루 썩어가겠죠. 네. 썩어가니까 나라가 시끄러운 거라고 나는 봐요. 시끄러운 거라고 봐. 그러면은 우리 되게 시끄럽긴 했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폭우 물난리도 있었을 거고 건물도 무너졌어. 얼마 전에 광산도 내려앉았어. 북한이 어쨌어. 뭐 미사일 쏘았어부터 우리 압사사고 그것도 있었고 그죠? 그런 것처럼 나라의 주인이 어떻고 저렇고 이런 말을 하면은 이제 뭐 정치 색깔이 어떻고 저렇고 이런 말들도 나이긴 할 거예요. 근데 정말로 정치에 정자도 관심이 없어요 제가. 네. 네. 그래서 그런 말 다 빼고 그냥 간단하게 올해는 나라에 나무를 키우는데 썩은 물을 줘서 뿌리가 썩어가는 형국이었기 때문에 시끄러웠을 거고 내년에는 그 썩은 뿌리가 어때요? 내려앉는 해년이에요. 아, 그래요? 뿌리가 내려앉으니까 나무가 어떻게 돼요? 나무가 쓰러지겠죠? 네. 뿌리는 땅이라고 볼 거고 뭐 나무는 하늘이라고 보고 뭐 잎은 바다라고 보고 물을 머금어서 이렇게 보면은 그 나무가 썩어 내려서 무너진다라는 거는 내년에 우리나라가 어때? 하늘도 시끄러울 거고 땅도 시끄러울 거고 바다도 시끄러울 거야. 쉽게 표현했을 적에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하늘이 시끄러우면 뭐야? 하늘이 시끄러울 적에는 하늘에 뭐 날아다녀? 비행기 날아다닐 거고 군인들, 공군들도 있을 거고 그죠? 비행기가 떨어졌어. 뭐 비행기에서 불이 났어. 이런 말들도 날 거고 바다가 시끄러우면 뭐예요? 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배가 가라앉았어. 배끼리 부딪혀서 뭐 기름이 새서 난리가 났어. 이런 것들처럼 시끄러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민년 올해가 아까 썩은 물이라고 했잖아요. 이문 우리가 찬 기운, 북쪽의 기운이라고 해요. 그러면 어디야? 우리한테 북쪽의 기운이면은 북한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찬 기운이 내려온 거지. 그러니까 올해도 시끄러웠을 거고 북한이. 근데 개면년도 흙, 검은 토끼죠. 네. 흙은 또 북이에요. 그러면은 내년에 또 저쪽에 계신 분들이 좀 더 시끄럽지 않을까. 뭔가 도발이란다든지 얼마 전에 뭐 울릉도처럼 또 그 옛날에 뭐 염통도처럼 그런 식의 조금 더 시끄러운 일들이 더 생기지 않을까. 하늘하고 바다가 시끄러운데 땅이 또 조용할 리는 없겠죠. 내가 뭐 지금도 난리잖아요. 부동산도 그렇고 맞아요. 금리 오른다고 난리고 그래서 정말 나쁘게 격하게 말하면은 뿌리가 썩어서 그 나무가 내려앉는 형국이니까 시끄러울 거예요.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네. 이제 아 그러면 나무가 언제 살아난다는 거야? 이 생각들 많이 그쵸. 생각하실 텐데 그럼 나라는 언제쯤 좀 좋아질까요, 선생님?
25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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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에 이렇게 내가 무너지는 형국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 형국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 해년에 2024년도가 들어서면서 다시 새싹이 돋을 거예요. 근데 또 새싹을 또 어떻게 키우냐겠지. 어떻게 키우냐겠지만서도 새싹을 잘 키우면은 2025년도가 들어서고 나면 그래도 조금 생기 있는 나무, 조금 파릇한 나무가 들어서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이제 이 일반 이제 서민들은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리는 올라가고 맞아요. 이렇게 대출금을 갚기에는 너무 지금 힘든 상황이라고 모두들 다 느낄 텐데 힘든 상황일수록 어떻게 좀 이겨내고 극복해 나가야 될까요?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나라님께서 안 굽어 살피시겠어요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백성이 건강해야지 나라님도 건강하신 거예요. 네. 나라님만 건강하시고 백성이 건강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나라님도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며칠이죠? 오늘 28일이죠? 네, 맞습니다. 오늘 이제 촬영일이에요. 오늘 촬영일인데 어저께 27일날 이제 비행기가 떨어졌다 소리가 들린 거예요. 헬리콥터가 추락했다. 네. 라는 말이 난 거예요. 네, 저희가 사실 이제 선생님들께 이렇게 미리 주제를 이렇게 어떤 촬영을 할 거다 이렇게 미리 보내드리는데 제가 선생님께 처음 이렇게 주제를 보내드린 날이 이 11월 16일 16일 날 맞아요. 그때 제가 처음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받아서 정리를 한 게 이제 11월 24일이에요. 11월 24일 날 이제 이걸 적은 정리를 다 끝냈는데 11월 24일 날 이제 구군에서 이제 비행기가 떨어지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늘 사고가 있을 거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28일 촬영인데 27일 날 비행기가 떨어졌다니 말해 말어 이러고 있었다가 그래서 받은 거니까 말을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헬기 떨어지고 나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다음날 또 그런 사고가 날 거야 하면 조금 뭐라고 하죠? 웃기다고 표현해야 되나? 그래서 이거를 말할까 말까 해서 고민을 조금 하긴 했는데 그래도 받은 거는 말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하지를 말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